어묵볶음의 느끼함을 확실히 잡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어묵 볶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꽈리고추 어묵볶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집 반찬이 고민되시거나 오늘은 또 어떤 반찬 만들어야 할지 아침마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으로 이 반찬을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꽈리고추 어묵볶음에는 키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한 큰술만 넣어주면은요, 은은한 단맛과 그리고 신맛으로 인해서 어묵의 느끼함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 한 큰술은 지금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소중하니까요, 이따가 영상 뒤에서 제가 어떤 걸 한 큰술 넣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찬 걱정 이제 그만하시고요, 반찬 가게 그만 가시고요, 아주 저렴하고 쉽고 집에 있는 양념 재료로도 이 반찬 꼭 만들어 보세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어묵은 총 5장, 그램 수로는 250g에서 270g 준비했고요. 길쭉길쭉하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면 직사각형이나 사각 모양으로 썬 거와는 다르게 볶았을 때 돌돌 말려요. 그래서 비주얼도 살고요, 먹을 때도 호로록 라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돼요. 자, 다음으로는 바로 꽈리고추인데요, 200g에서 230g 정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꽈리고추 꼭지만 똑 따서 준비해 주시고 칼 넣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매운맛을 어묵에 넣지 않고 꽈리고추 씹는 아삭한 맛을 그대로 최대한 살려서 함께 볶아 줄 거예요. 다음으로는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한 큰술 넣어 주시고요, 고춧가루 한 큰술 넣어 주세요. 미림 한 큰술, 물엿 한 큰술 넣고요, 다진 마늘 한 큰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영상 앞에 소개해드렸던 포인트는 바로 고추장 한 큰술입니다. 이 고추장에는 은은한 단맛 그리고 고추장 신맛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떡볶이에서 많이 느끼실 텐데요,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신맛이 나요. 하지만 이 꽈리고추 어묵볶음에 이 고추장 한 큰술이 왜 키포인트냐, 은은한 단맛 그리고 신맛이 어묵볶음에 느끼함을 확실히 잡아주고요, 꽈리고추의 아삭함과 양념이 또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고추장 한 큰술을 꼭 넣고요, 물 다섯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불어서 양념 만들어 주시고요, 어묵이 수분을 쫙 빨아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감이 있어야 양념이 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을 넣는다고 해서 퍼지거나 그러지 않고요, 아주 촉촉하고 맛있는 어묵볶음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 준비 끝이에요. 자, 그럼 어묵볶음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불은 약불로 두시고요. 그리고 어묵이 윤기가 안 난다 뭐 아니면 또 쉽게 탄다 해서 식용유를 들이부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묵은 우리가 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묵에는 기름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팬이 달궈질 때까지 살짝 기다리고요, 식용유는 두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면 딱 좋아요. 처음에는 다른 건 넣지 말고 식용유 그리고 어묵만 넣어서 2-3분 정도만 볶아주시고요, 팬과 기름이 달궈지고 어묵을 넣게 되면 어묵이 그을려지면서 색이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어묵은 노랗게 해가지고 예쁘게 먹음직스럽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살짝 달궈졌을 때 바로 어묵 넣고 2분간 볶아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어묵이 살짝 그을려지면서 돌돌 말리기 시작하죠. 이러면 이때가 2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이제는 준비한 꽈리고추 그리고 만들어두었던 양념장 모두 부어주세요. 불은 계속 약불로 유지한 상태예요. 불은 절대 중약불로 올리시면은 안 돼요. 그러면 색이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을 빨리 잡아먹어서 쉽게 양념이 타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2분간 또 볶아주시면 되세요. 양념이 쉽게 탈까봐 우리가 물을 넣었는데도 이렇게 어묵이 수분을 쫙 먹으니까 촉촉하면서 하지만 어묵의 단단한 이 쫄깃쫄깃함은 그대로 살리고요, 이렇게 해서 어묵 볶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이렇게 시간 지나면 참기름 한 큰술 정도만 둘러주시고요, 또 불 끄고 잔열에 살짝 볶아주다가 끝에 통깨 솔솔 뿌려주면 정말 맛있는 어묵 볶음, 너무 쉽지만 너무 맛있다고요. 이렇게 쉬우면서 맛있는 반찬 몇 가지 없거든요. 이 레시피는 완전 강추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묵과 꽈리고추 1:1 비율, 그리고 고추장 한 큰술 넣고요, 끝에 참기름 둘러서 먹으면은 정말 뚝딱 만들지만 먹었을 때는 와, 이렇게 간단한데 이렇게 맛있어? 하고 생각하게 되는 반찬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난 요리